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등을 파헤치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던 중에 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당했죠. 그 이후에는 서민과 민중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올해 전주에서 선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고 정말 뜻밖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10월 달에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겨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힘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원 나왔다가 이런 놀라운 인연을 또 맺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울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말씀.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의 소리가 와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까 저희도 이제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띄워졌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반윤석열의 민심이 그렇게 놀랍게 일어날 줄도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역시 민심이 천심이다. 그리고 그 민심에 함께하는 세력이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겠구나. 아주 절실히 느끼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 총선을 앞두고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거나 방치하거나 이 정도만 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말아먹는 그러니까 정치적 자충수, 자해행위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치 집단이라면 절대로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거의 전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 한일 군사동맹 강화가 얘네들의 국정 목표 첫 번째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그냥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정도만 지소미아 정도만 어떻게 그것도 몰래 하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을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보호 아래 들어가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는 군사적 전초 기지로서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면 사실은 보수 정권 입장에서도 이런 행동은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정치 집단이 그냥 보수 집단이 아니다. 철저하게 미일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반국가 세력이다.